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썩을 대로 썩었어요. 그리고 검사 탄핵 청문회 핵심적인 인물인 이 김영철 검사의 모해 위증교사에 이제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는데, 결국에는 변희재라든지 뭐 싫든 좋든 어쨌든 이 진실을 밝히는데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는 또 최서원 씨 이런 분들의 증인 채택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누가 막았느냐? 당연히 진실을 은폐하는 세력들이 막으려고 했고 막았지요. 자, 보시면 우두머리는 문재인입니다. 예, 문재인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재명과 문재인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날아가야 오징어 게임, 문징어 게임이 끝난다. 아직까지는 문재인이 기득권 세력들을 틀어지고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밑에서 기구 있는 게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 뭐 대선 때도 보셨잖아요. 예, 문재인이 윤석열 편을 들었지 이재명 편을 안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문징어 게임이 이재명과 문재인 사이에 벌어지고 있고, 모든 윤석열과 한동훈을 조종하는 뒷배후의 검은 그림자의 우두머리는 문재인이다. 검사 4인의 탄핵 왜 합니까? 탄핵을 잘못했으니까. 잘하는데 탄핵하는 거 아니잖아. 검사가 맨날 조작하고 국민을 때려잡고 정치인들 때려잡고 대통령 조작으로 탄핵시키고 이래 되는 거야? 이거 누가 막아? 공수처가 막아?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요런 그 상황을 대비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반발하는 게 조작 검사들이잖아요. 뭐 강백신이라든지 김영철이라든지.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요즘에는 법조 드라마들이 많잖아. 정치 국회의원들 나오는 거. 거기 보시면 검찰 법무장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이 법사위에 있는 위원들이나 법사위원장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합니까? 알발기죠.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우리가 인정을 안 합니다. 정청래는. 정청래가 어쨌든 법사위원장이잖아요. 실명을 거론하면서 일개 검사 주제에 강백신이라는 놈 있죠? 막 그냥 몰아붙여요. 실명을 거론하고. 이런 거 보셨어요? 그만큼 법 위에, 헌법 위에서 노는 놈들이 이 조작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제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결론은 내리겠지만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김승원 이 판사 출신 법사위 간사가 얘기했듯이 해당 검사들이 불만이 있으면 할 말이 있으면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하면 돼. 결국엔 지금 안 나오잖아.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언론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기사를 막 써. 그거를 국민들이 봐.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자면 이 김영철 검사에 대한 모해 의증에 대해서 전 국민이 보는 생중계를 통해서,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변희재나 최소원이 안 나오더라도 각종 자료들을 다 줬기 때문에 그대로만 질문을 하면 되는데 안 할 거예요. 왜? 아니 지금 국민들이, 좌우 국민들도 다 바라는데 뒤에 문재인이 김어준을 시켜서, 김어준은 정청래를 조국을 시켜서 박지원을 시켜서 진실을 은폐하는 공작들을 해왔고 결국에는 증인 채택이 다 무산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 쪽에서 봤을 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의 무능이죠? 따지고 보면 겁나서 정청래한테 속한 거지. 저거는 문재인 따까리인데 법사위원장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딸랑됐을 수도 있어. 이걸 무마시키려고. 어쨌든 정청래가 딱 틀어막아갖고 무마가 됐어요. 증인도 안 나와. 이 핵심 증인들도 못 나오게 해서 결국에는 다 막았어. 변희재도 못 나가고 최소원도 안 나. 뭘로 할 건데 이제? 이제 하나 기대하는 거는 이 김승원 간사. 이 사람이 터뜨렸기 때문에 이거 그냥 맹탕 청문회 되면요. 김승원 간사도 가는 거야. 이 검사들이 그냥 두겠어요? 자기들 때려잡겠다고 이렇게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간사가 딱 터뜨려놨는데 이 불을 지펴서 이렇게 공론화를 시켜놨는데 이 청문회가 그냥 맹탕이 돼버리면 검사놈들이 그냥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 기대하는 거는 김승원 간사가 제대로 된 그냥 있는 자료만 가지고
지리만 잘하고 PPT를 싸서 국민들에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이 딱 봤을 때 야 이거 추후라도 공론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한 특검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이 기득권 세력들이 청문회가 열리는데 장시호도 못 나오게 언론을 장악해갖고 다 이렇게 막아줬죠. 증인도 못 나오겠죠. 김영철 다 안 나오죠. 그럼 이제 맹탕 청문회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특검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조작 검사들 내비두면요. 여러분 사람 한번 속이면요. 두 번 세 번 속이는 건요. 우리 있죠. 사람들 이혼 한번 하면 한번 하기 어렵지 두 번 세 번 쉽다 그러잖아. 근데 얘네들은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을 시켰어요. 조작으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인간들이지. 근데 이게 8년 동안 진실이 규명이 돼갖고 조작했던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밝히는 청문회를 어쨌든 무력화시켰다. 그러면 이제는 대한민국은요. 북한의 버금가는 검찰 독재 권력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손자들, 여러분 자식들, 저와 제 자식들 이제 입틀 막 입 하나 뻥끗 못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바로 그냥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세상에 살 수 있다. 아니 여러분 현직 최고 권력자를 조작으로 탄핵시키고 구속을 시키는데 보수 인사 권력자들을 200여 명을 막 조작으로 감옥에 넣는 애들이 이거를 밝혀갖고 팩트가 다 나왔고 이번에 발본세관에서 뿌리를 뽑아야 이 검찰을 그냥 없애자는 게 아니야. 2000여 명의 검사 중에 많아봐야 1, 200명이에요. 그중에 핵심이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강백신, 박주성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조작에 가담했던 세력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막았던 정청래, 박지원, 문재인, 조국, 김어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속아내자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공명정대하게 법 앞에서 우리가 공평하게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고 죄 없으면 받을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피하는 놈이 범죄자고 범죄를 은폐하는 놈들이 범죄자인 겁니다. 최소한 범죄 공동체, 범죄를 공모했던. 그래서 쉽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특검 수사 4팀의 팀장이 윤석열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행동대장이 한동훈이고 그 밑에가 청문회 핵심 모해 위증교사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강백신, 그리고 강백신 옆에 박주성. 요 다섯 명 정도의 핵심이 요게 입증을 100% 할 수 있거든요. 너무나 쉬워. 100% 입증을 하고 있는데 이 청문회를 무력화 시킨 거지. 누가? 문재인이 김어준을 시켜서 김어준이가 조국을 시켜서 조국은 밖에서 아웃사이드에서 공작질을 하고 방해 공작을 하고 그리고 정청래를 시켜서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냥 틀어막고 있고 딱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조국과 문재인, 정청래 이런 것들 박지원 검찰개혁하자 그래놓고 왜 지금 검찰이 이런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했는데 그걸 밝히겠다고 하는데 왜 좌우 국민들의 민의를 묵살하면서 이걸 막습니까? 왜 범죄를 은폐해줍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 검찰개혁하자며. 야 조국이 봐봐. 검찰개혁하자며. 왜 개혁만 떠들고 이거를 왜 방해공작을 해? 김어준이 왜 방해공작해? 박지원이 왜 방해공작해? 정청래 왜 방해공작해? 문재인은 왜 방해 공작해? 쉽습니다. 윤석열이 특검사 4팀, 팀장이었죠? 한동훈이 오른팔, 그 밑에 3명이 있다 그랬죠? 얘네들이 이제 조작을 했잖아요. 얘네들이 못 발랐다고 조작을 합니까? 이때 민정수석 법무장관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조국이죠? 조국이 몰랐을까요? 최소한 보고는 받았겠죠? 묵인했던가, 공모를 했던가. 이건 회피할 수 없어요. 100%. 그러면 그 위에 누가 있어? 문재인 몰래 했을까? 일개 검사가? 그러니까 과거에 누가 얘기했죠? 그 흑석동에 국회의원 했던 그 언론인 출신 그놈 민주당에 그놈도 얘기했잖아. 윤석열이 문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검찰총장 할 때 조국만 도려내겠다. 문재인이 알아서 해. 그래서 윤석열이 조국을 털은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조국만 도려내겠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비지했었어요. 문재인이 아주 얍삽은 빨리빨리 감옥에 넣어야 될 인간이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왜 검찰개혁을 외쳤던 이 문재인, 조국, 뭐 김어준, 정청래, 박지원 이런 것들이 검찰을 비호하고 범죄를 은폐할까. 김영철이 터지면 한동훈이 바로 긴급 체포될 수 있고 뭐 윤석열은 대통령이니까 뭐 어떻게 권력으로 막을 수 있다 치고 정권이 끝나게 되면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100% 구속인 거고 뭐 김건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당장 김영철이 터지면 한동훈부터 조국, 문재인은 그냥 딸려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이 청문회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좌파들 있으면 잘 들어봐. 검찰 개혁하자며 왜 검찰의 이 범죄를 밝히겠다고. 니들이 청문회 온 거 아니야. 니네들이 탄핵하자고 발의한 거 아니야. 근데 왜 막을까요? 김혁철이 잘못되면 문재인까지 감옥에 가니까. 필사적으로 장시호를 언론을 통해서 면죄부를 주고 못 나오게 해주고 공수처를 틀어막아서 면죄부를 주고 김영철이가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한동훈도 살고 조국도 살고 문재인도 사니까 어쨌든 뭐 이런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는 정말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야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고 맹탕 청문회가 되더라도 좌파고 우파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앞으로 북한의 인민처럼 안 살려면은 이거 여론을 몰아서 특검으로 몰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B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예예.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 대통령도 예. 예.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예. 귀찮습니다. 솔직히 하니까. 예. 귀찮습니다. 솔직히 하니까. 예. 귀찮습니다. 솔직히 하니까. 예. 저는 예. 사장님보다 국힘 더 싫어요. 만약에 이놈의 새끼들 가서 예. 재판 치면은 예.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예, 깎아버려. 전부. 예, 탄핵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어? 하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힘이 17만이에요. 네. 예. 예. 그러면 국힘에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국힘을 얻는 겁니다. 국힘을 얻는 겁니다. 국힘을 얻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당을. 어? 아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예.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제가 국힘에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던 분들이 국힘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당을 바꿔버리자니까.